오직 있으면요 현신의 권사님이 얼마나 한 시대의 신이 운사로요 강력한 신이 운사로 한국교회를 섬겼던 분이잖아요. 에? 현신의 권사는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랬던 그 어분이 병이 들어서 죽어서 천당을 가게 됐어요. 저 천국을 갔단 말이에요. 죽어서 가야 될 그 나라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가서요 예수님을 딱 맞는데 아 예수님이요 자기를 반갑게 맞아줄 줄 아는데 식붕둥 해가지고 오는 둥 마는 둥 했어요. 하도 섭섭해서 현신의 권사가 말을 걸 때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다. 근데 왜 나는 모른 척해요 그랬더니 네가 누군데? 예, 저 현신이에요. 현신애가 누구냐? 아니 주님, 아니 주님이 나한테 능력을 줘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고 내가 한국교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아니 그런 현신애를 몰라요? 그랬더니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러더래요. 이야, 그래서 현신애 간사가 너무 섭섭해서 야 우리 예수님이 뭐가 잘 기억력이 잘못 잊어버렸나 기억력이 잘못됐나 그래서 자기는 몰라도 혹시라도 조용기 목사님은 알까봐 그런데 주님 한국 몰라요 한국 안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알아요? 조용기가 누구냐? 나는 조용기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연신의 권사가요 펑펑 우는 거야 어찌하여 그랬더니 주님 말한 거야 너는 너의 이름을 위하고 너를 위하여 일했잖아. 너를 위하여 돈 벌었잖아. 나를 위해 선 게 아니잖아. 성경에 뭐라 그랬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잖아. 그렇게 하고요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현신의 권사가 자기 앞으로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다 깨서 저 북방 선교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 앞에 가서요 잘못 살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요 아이고 너무 추상적으로 살아. 너무 추상적으로 산단 말이야. 너무 추상적으로 천당하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싱싱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간증이 필요해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텍스트가 틀림없지만 분명히 맞지만은 성경이 진리여 그러나 그 성경을 믿도록 우리가 요 옆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보조수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저 천당하고 이 땅이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싱싱했어. 여러분 주일후 첫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일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도들이요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면 그냥 그때는요 입신이 보편적으로 들어갔어요. 입신이 들어가면 꼭 옥하고 똑같아. 입신이 들어가면 천당하고 이 땅을요 연결을 해서 중계방송을 해버려. 중계방송을 우리는 안방에 있으면요 뭘 알아요?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현장 중계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방에서요 제주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의 뉴욕 특파원을 통해서 미국을요 생생하게 방송을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안방에 와서 다 들어.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요 한 사람이 입신 들어가면 천당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현장 중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세네카 소디가 쓴 책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세네카 소디. 세네카 소디라고 하는 그 영계의 거성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당하고 천국하고 이 천당하고 이 땅이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늘 싱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다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도들 앞에 다 놓은 거예요.
왜? 여기에 주인공이 되려고, 여기에 주인공이 되려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잘 살아야 되겠죠?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정말 잘 살아야 돼. 잘 살되 반드시 우리는 나팔절의 주인공이 돼야 돼. 이거 안 하면요, 개뿔이요, 개뿔. 개털이란 말이에요, 개털.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봤단 말이에요. 뭘 봤어요? 그 나라를 본 거야, 그 나라. 하나님이 예비할 그 성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놓은 거야,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더 크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요. 복음을 위해서.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미쳤습니까? 미쳤어요. 아니 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쳤단 말이에요. 정신이 나갔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그들은요, 예배 때에 입신 들어간 사람이 천당하고 이 땅을 생생하게 중계를 해버리니까 그냥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천당하고 이 땅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신앙이 피폐해진 거야. 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요, 반드시 주님은 옵니다. 아멘.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재림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림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때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 나팔절 뭐냐? 예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의 모든 삶, 빌딩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느냐,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 그것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나팔절의 주인공이 돼야 돼. 이 나팔절에서요, 버림받으면 그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예잔치 참여하겠네. 이 사건이 꼭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이요. 큰 교회 소용없어요. 작은 교회 필요 없어요. 무조건요,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하여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때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요, 일단 듣기라도 해야 돼. 성경은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이런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이건 복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게 속죄절입니다. 속죄절.